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MOU에 임석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건설 재개 관련 경제성과 안전성 등 사업 추진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되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함으로써 양국이 윈윈하는 경제협력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